오늘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서신의 하나죠. 옥중서신 들어보셨습니까?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한 13권을 썼고요. 그 중에 4권이 이제 옥중서신인데 아시는 대로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그 서신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의견이 대충 그 네 개의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AD 한 60년경에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빌립보라는 도시,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사실은 이쪽을 전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이제 넘어가죠.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억나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이죠. 거기 보시면은 그 마게도니아의 큰 성 빌립보.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아디라 성 출신의 르디아를 거기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빌립보는, 이 큰 도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기념을 해서 지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이 이제 건설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빌립보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물론 스크린에도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 자기 성경책을 잘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한글 표현이 재미있죠. 왜냐하면은 낮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시옷이 있고 지읒이 있죠. 여기서는 시옷이에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남을 낮게.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기쁨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간혹 이 다른 성경 그 번역본 버전을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시선을 누구께로 옮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제 옮겨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2절에 보시면은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 한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그 누구도 교만한 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합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 겸손이라는 든든한 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문제는 이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 자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버랩 되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성경절은 예수님의 특성 세 가지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복종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사셨어요. 겸손하고 희생 복종하시고 또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그럼 무엇이냐? 내가 겸손하고자 해서 하면은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것이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야, 난 참 겸손하지 하는 순간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느끼셨습니까? 야, 나는 참 이만하면 겸손하지? 하면은 이미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겸손의 딜레마입니다. 겸손. 한자어로 겸손은 어떻게 쓸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읽을 수는 있는데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자 실력을 자 이렇게 씁니다. 겸손.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겸이고 이게 무슨 손입니까?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겸손이란 말은 정말 겸손해요. 겸손할 겸, 겸손할 손입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겸손할 겸 겸손한 손. 그러면 겸손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한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겸손을 뭐라고 합니까? 사전적으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 우리 임 장로님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제 인플루언스를 받아갖고 예, 맞아요. 사전적인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도가 있음. 그래서 깨달은 것은 아 그렇구나. 남들이 생각할 때에는 참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태도만 그렇지 무늬만 그렇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가 사람은 뭐 이렇게 겉포장을 해서 뭐 속된 말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까지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한국에서 일어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러지 않아도 골치 아프신데 계속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돼서 뭐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한 인물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 굉장히 건전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했던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 대대가 안 되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목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고등학생이 제 1저자의 논문 저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과 투명을 말하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연고와 편법을 동원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과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한다.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정치가도 아니고 사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이 가끔 그 신문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 이름도 좀 특이하죠. 이름도 특이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법과 대학원입니까?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결과는 뭐 정의로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아이에 대한 어떠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허탈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오늘 임명권자가 결정을 하면은 법무부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가정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데 무슨 법무부장이냐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째는 온통 저 문제로 막 사람들이 그 시야를 뺏기고 또 온통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그림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그 이슈를 가지고 막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묻혀서 우리는 그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 겸손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하여튼 복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겸손. 겸손이 라틴어로 보면은 휴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혹시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휴무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 우리 예상하시는 대로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게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서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죠. 흙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밑에 낮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봐서도 겸손이라는 말은 바닥에 가까운 곳입니다. 기는 것입니다. Humus 또는 Humilis 이게 lowly 낮은 거죠. 그리고 small stature,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휴머스가 earth라는 뜻이 있는데 earth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구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땅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땅, 흙.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영어로? humble, 그렇죠? humble, underground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그 영어 단어 human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겸손을 놓치게 되면은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렁이만도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흙입니다. 밟으면 꿈틀합니까 우리가? 흙은 원래 밟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활을 하시다가 아, 저 사람이 나를 씹네, 저 사람이 나를 밟아 라고 분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밟히는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으로도 굉장히 그 일맥상통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흙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The Lord has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성경에는 이 dust하고 ground를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절을 드리면은 이 성경절 기억나시죠? 범죄 이후입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여기서 흙은 아담아예요. 아담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흙은 아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흙보다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y the sweat of a brow you will eat your food until you return to the ground. 여기가 흙이죠. Since from it you are taken for dust. 여기가 해당되는 게 또 이게 흙입니다. 아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다가 아 왜 한글은 다 흙으로 똑같은데 여기는 dust가 나왔다가 ground가 나왔다. 그것이 정확하게 영어에서는 원어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서로 이렇게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흙의 작은 입자를 이제 dust, 뭐 먼지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타페이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to make low, 굉장히 낮게 이제 만들고요. 상징적으로는 이게 humble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그 다음에 brought low, 낮은 대로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시는 대로 humble 또는 심지어는 humiliate. Humble하고 humiliate는 좀 다르죠. 아예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Humiliate는 같은 humus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은 전혀 발표도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테이트먼트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누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감히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즉시 그 사람은 더 이상 겸손하지 않죠. 예수님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 비결이 여기 있죠.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타페이노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low, lying, lowly, humble, meek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humble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NIV에서는 humble로 표현했고 이것을 다시 그 New King James Version에는 온에 가깝게 lowly라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장 23절에 보시면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저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됐지 왜 우리에게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그 단어 두 가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빌립보에서 나오는 비우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의 말씀은 겸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의 죽는 경험을 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성경절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 그래요. 자랑. My pride, by my pride in you, I have in Christ Jesus our Lord, I die every day. I die every day.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서에서 가르치는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매일 죽는 경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자아가 살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도 자기 자신이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남들이 자기 마음과 같게 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렇게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이것을 안 하지? 나처럼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도는 방향으로 이 지구가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경영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가 납니다. 자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답을 다 드렸죠.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경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When we submit ourselves to Christ,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submit, 사실 이 submit이 바친다는 건 조금 약해요. 굴복했다 또는 복종했다. 그럴 때 the heart, 우리의 마음은 is united with his heart, 그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the will is merged in his will. 그분의 의지가 그 의지가 그분의 의지하고 이렇게 merge가 되고요. The mind becomes one with his mind. 그래서 그 마음이 뭐 heart나 마음이나 뭐 비슷합니다. 그분의 마음처럼 되고 같이 하나가 되고 the thoughts are brought into captivity to him. 우리의 이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We live his life.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This is what it means to be clothed with the garment of his righteousness.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물교훈 311페이지요. 한국말로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Submit, 복종할 때, 굴복할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이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해야지. 그것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실 우리가 다 이거 경험했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우리가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9절 여기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에서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밑으로 정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떳떳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테디 윌슨 우리 대총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Every time you say I'm a Seventh-day Adventist, you preach a sermon.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다. 설교하는 것이다. Never, never be ashamed of our name.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이름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2010년에 그 워커스 미팅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우리가 무슨 부끄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떳떳하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이름 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적어가 사실 하나 빠져 있죠. 항상 복종하여 이 앞에 나오는 그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복종과 이제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겸손하게 안 될 수가 없죠, 사실. 그렇게 삶으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낮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우리의 인생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풍성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